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쭈꾸미 시즌이 오픈이 되고 9월 1일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시간을 낸 일자가 4일, 7일이었는데 오늘 기준의 일기예보를 보면 7일에는 태풍으로 아예 출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4일 오늘도 일기예보에는 폭우로 잡혀 있는데 막상 현지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진 않아요. 지금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한 6시, 7시가 지나고 그때 비 오는 걸 봐야지 알겠지만 우려할 만한 그 정도 강우량은 아닐 것 같아요. 물때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령 기준으로 12물이에요. 지금 시간이 5시 36분인데 만조가 6시 31분입니다. 간조가 오후 1시 반. 두 종류의 물때를 가장 많이 타는 녀석이 갑오징어고 그 다음에 쭈꾸미입니다.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는 날물이죠. 6시쯤에 출항을 하실 텐데 출항 전에 만조입니다. 거의 만조 끝 들물이고 계속 오전 내내 계속 날물에 낚시를 합니다. 날씨만 이렇지 않다면 조항이 좀 괜찮을 텐데 시즌 오픈되고 한 번을 못 갈 것 같아서 한 걱정 했었어요. 다행히 오선스타오 선생님께서 출항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오늘 조금 특이한 건데 선장님께서 권고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토성채비라는 게 있습니다. 출조점에 오시면 전부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애자를 사용해서 철사에다가 지렁이를 한 서너 마리를 꽂은 다음에 감는 겁니다. 감고 애자 낚시를 하는 건데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토성채비가 좋다고 하시니까 적극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조과에 좋습니다 하면 그대로 하는 편입니다. 토성채비는 다 했고 많은 손맛을 안겨줄지 기대가 큽니다.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 포인트까지 약 30분 보여드립니다. 매장 준비하신 분들은 TV 운영을 단단히 찍어놓고서 손맛 눌러놓고 녹음하면서 생겼다 난다를 하면서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들었다 났다 하는 건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바닥에 고정이에요.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토성채비로 시작을 합니다. 자, 대망의 첫 캐스팅. 올해 쭈꾸미 낚시 시작합니다. 참 올해도 기다렸어. 어? 수신 엄청나게 났네요. 자, 로드는 바낙스 이카마스타, 그리고 릴은 바낙스. 오우, 와, 내리자마자 리드 아이오닉스 인쇼어. 뭐야.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자, 오, 쌍거리네? 잘 안 되면 무조건. 에이. 자,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올해 첫 수니까. 자, 쌍거리니까 두 마리 다 방생을 하고. 가뿐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봉이지만 한칸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난간이 좀 높아지니까 좀 편하실거예요. 어우, 됐어. 자, 이제 담겠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지금 패리하신 분들 시간 났는데 패리를 좀 바꾸십시오. 패리 다 떼시고 직결입니다. 원줄에 내장, 원줄에 허리를 굽히니까 힘들죠? 자, 됐습니다. 자, 세 마리. 아침부터 뮤나타임 있나? 아, 이카마스타 TV 두 개인데 1.2mm짜리 쭈꾸미대 전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쭈꾸미는 미세한 그 무게감? 그거 느끼는 거죠. 좀 감만 좀 이상하면 무조건 챔질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천수만 앞바다인데 민물이 좀 유입되면 올라타서 오랜 시간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입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올라타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좀만 이상하면 바로바로 챔질 해주시고 그래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오, 바로바로 누나 네 마리. 토성채비 좋네. 허챔질하고 버벅거릴 시간도 없이 네 마리가 순식간에 나왔어요. 두 마리는 첫 수라서 방생을 하고. 자, 막 나와. 뭐.
첫 번째 포인트 흘리고 다시 재진입. 아이, 누가 안 좋다 그랬어. 비 이 정도 쯤이야지. 잘 나온다. 시야는 좀 잘지만 초반에 원래 이렇죠? 네 마리, 여섯 마리를 잡았는데 미세한 그 감각은 확 살아나질 않네요. 이 맨 앞자리라 물칸이 준비가 안 돼서 아이스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자잘한 손맛 너무 재밌어. 짱거리인가? 짱거리는 아니에요. 거연색이 돼있죠? 염도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 아이스박스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잡을 텐데. 네, 쌍거리. 무조건 챔질. 뭐 이것저것 재보고, 어? 이거 묵직하네? 이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냥 호챔질도 좀 막 해보시고. 시즌 초반이고, 1년 동안 쉬셨으니까. 자, 20마리. 잠깐 동안에 무작위 쏟아지네? 오늘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배 꽤 있네요, 그래도. 아, 떨어지네, 이제. 끝내준다. 늘상 드리는 말입니다. 쭈꾸미 시즌에 허챔질이 왜 도대체 부끄러운 거죠? 허챔질을 해야만 쭈꾸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잘 안 느껴지지. 너무 작다. 이게 두 개 다르시나? 아이고, 처음엔 금방 채울 것 같더니 이제 30마리 갑자기 뜨문뜨문 나오네요. 갑자기 안 나오는데, 너무 안 나오는데. 끈인가? 로프인가 봐. 로프 쓰레기. 와, 이거 뭐야? 오, 자, 애자에 광어가 나와? 자, 우럭 나오는 거 봤어도 광어 나오는 것도. 아, 애자가 아니고 애기 쓰셨나 보다. 애기엔 나오죠? 자, 나오던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패턴이 바뀐 겁니다. 애기 체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모짜르트 고추장. 나오긴 나오는데. 자, 7시 20분. 35마리 했네요. 응? 토성체비가 토성이 다 좋은데 쭈꾸미를 빼는 게 조금 더딥니다. 잡으셨어요? 물론 못 잡다 안 잡는데. 토성이 나와 아직도. 역시 지렁이에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빼기가 참. 누나가 또 되네요. 나올 때 바짝 잡아야 돼. 와, 이거
지렁이 쓸 수 있는 만큼 다 써야 되겠습니다. 작다. 야, 좀 빠져봐라. 오우, 저도 놀래고 있어요. 너무 느나느나 해가지고. 비 왕창 쏟아지기 전에 담을 수 있을 때 주워 담아야지. 야, 시간 좀 끌지 마, 짜샤. 잘 나온다. 어허, 떨어지네요, 빗방울이. 비 오고, 뭐, 원산도 앞바다까지 염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염도 떨어졌을 때는 이상한 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묵직하네. 늦어. 이상하네. 무조건 챔질하고 보는 거예요. 허챔질 하시고. 작은 놈 쌍거리도 나오네요. 포인트 짱이다 진짜. 자자, 놀 시간 없고 지렁이 껴놔야 돼. 지렁이. 자, 선생님, 그 지렁이 양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안으로 가마 가져주세요. 자, 섬 가까이 붙이셨네요. 어, 뭐야? 예? 아이. 적었다 그래도. 자, 어디세요? 자, 쏙이에요. 맛있는 녀석입니다. 쏙. 자, 애자에 쏙이 걸렸네. 소강 상태가 계속되면 의자나 뭐 이런 것도 좀 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한 마리 왔다. 모짜렛 얘기. 잡으셨어요? 저기요, 처음엔 눈에 나오고 그러더니 비도 오고 숨은 방류 1일부터 계속 했대요. 예. 오우, 하늘이 개기까지 하네. 햇빛만 잠깐만 나도 확 나올 텐데. 기상청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호구로 돼 있던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예, 그럼요.
오랜만에 한 마리. 갑자기 또 드나네. 수심이 엄청 얕네. 토성채비를 당할 수가 없네. 초반에는 토성채비가 정답인 거군. 허허, 쌍거리네. 자, 뒤쪽 올리시죠. 뒤쪽만 올리세요. 덜 걸립니다. 오성스타 대표 간식이죠? 오뎅탕, 어묵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야, 선장님이 끓여준 어묵탕. 자, 어묵탕 가을로 접어드니까 점점 더 맛있어지겠죠? 지난번에 한여름에 왔는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많이 잡으셨어요? 한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우와, 많이 잡았네. 아침에 해 뜨는 그 시간이 딱 느나 타임인가봐. 그죠? 네. 예. 이 시간대가. 예. 우리 만조였어요. 만조에서 물돌. 아. 네. 물돌이 타이밍에 확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물이 이제 세지니까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또 나오죠. 선생님. 300개 찍을 수 있을까요? 가겠는데요. 지금 86이면. 어우, 아침에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잠깐 걸렸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묵탕. 어묵탕 진짜 맛있네요. 초반에는 무조건 토성채비 쓰라고 하시네요. 지금 그 지렁이 한 3마리, 4마리 정도 해가지고 애자에 감아서 쓰는. 그래서 제가 옆을 꾸준히 봤는데 애기를 쓰고 막 해도 토성채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항한 배들 여기 다 모여있네요. 자, 구스레기의 토성. 오, 구스레기 자체가 무거운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와, 음주단 스케랑? 와, 이제 배에다 대고 저렇게 하는구나. 여기는 물돌이 타이밍 때 노리고 이쪽으로 위치가 감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0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인데 계속 소강 상태입니다.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101마리, 11시가 넘었는데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네, 선장님도 몸이 다시는지, 하긴 뭐 모든 선장님들이 같으시겠죠. 계속 여기저기 찍어보시고 결국에는 애들 모여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너울은 바람은 이제 좀 슬슬 터지고 너울도 좀 생깁니다. 아이고, 하도 오래간만에 한 마리 와가지고 계속 콩콩 찍어요. 두 마리, 100마리부터 또 시작이죠. 200마리 채울 수 있을까? 느리자마자 어우 잘 나오네. 우리만 앞에서 죽속인데요? 아이고, 와, 야, 넌 진짜 최소화다, 최소화. 아이고, 와, 아이고, 씨. 캐스팅을 좀 해야 되는군요. 아이고, 올해 첫 갑이네요. 아, 이거 뭐 모나미 같다 진짜. 자, 갑오징어입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한 70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 해당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만 좀 얻을 수 있어요. 예. 뒤에 한 개 있으면 되겠어요? 괜찮으시면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예, 예. 마이크.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는 지금 애들 안 쓰거든. 감사합니다. 예, 예. 사장님 이것도 하나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많이 잡으세요. 와, 해 뜨네. 어떻게. 이제 12시 10분. 그리고 해가 떴으니까 예자 형태의 구슬액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달봉이는 구슬액기지. 입질 없을 때 낮에는 구슬액기가 좀 먹더라고요. 내리자마자
폭우가 잡혀 있었어요. 윈드파인더도 못 믿겠어 이제. 아이고 애기네. 너무 작다 너는. 훅만 하네. 훅 얘기만 한 게 아니고. 5초 10초? 엄청난 느낌은 아니고. 준 누나야, 준 누나. 고맙습니다. 다 아메리카노예요. 아, 고맙습니다. 잠시 어떤 게 좀 잘 무는 것 같아요. 그린이요. 그린이요? 그린. 애기 그린이요? 예. 아, 그게 좀 잘 괜찮아요. 예. 몇 마리 잡으셨어요? 아까 얼마 못 건졌어요. 44마리. 혹시 많이 잡으셨어요? 애기로 잡고 계신데요? 예. 애절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걸 말씀을. 자식이 먹물 쏘네요. 구슬에기를 또 바꿨습니다. 골드하고 진돗. 요번에 진짜 쓰레기 쓰니까 조금 그나마 사이즈 괜찮은데요.
잡고자마자 딱 잡히면 정말 기분 좋죠? 내가 뭔가 찾아낸 것 같고. 고맙습니다. 오전에 많이 나오고 오후에 안 나오고 어제는 오후에 되게 많이 나왔네요. 오늘도 아침에 40마리 확 찍고 네. 야 오늘 대박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1시 23분입니다 점심 먹었고요. 카운팅은 150마리 갑오징어하고 방생한 아예 작은 녀석들은 카운팅 안 했는데 그래봐야 뭐 한 10마리 했겠지. 1시 반이니까 뭐 3시에는 아니고 물살 빨라지면 입항하신다고 하시니까 한 뭐 2시, 2시 반? 그 정도쯤 입항하시겠네요. 자 뭐야 내리자마자 자 간조 딱 되면서 물돌이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해 뜨면서 동 뜨면서 나온 게 아니고 만조에서 물돌이 하면서 나왔다고 하시니까 지금 간조고 물돌이 되면서 바짝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뭐 300마리는 힘들고 열심히 하면 200마리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 근데 오늘 놀러 왔으니까 마릿수에 크게 예민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오늘 못 올 뻔했거든. 일기예보 때문에 오늘 완전히 폭우였었어요. 폭풍은 아니고 바람은 빠지고 완전히 폭우였었는데 하늘 지금 해 뜨고 있습니다. 아 기상청 너무 밉네요 진짜. 못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기사회생 했으니까 남은 시간 더 재밌게 즐기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식도 주시네요. 후식은 아이스크림. 파란색 레이저 한번 써볼까요? 레이저로 바꾸자마자 입질하죠. 아이고 작긴 작다. 흙만 하냐. 막판 드나 타임인데 늦었죠?
완전 늘어나요. 호호 쌍거리. 떨어뜨린 바람에 앞에 이거 조인 되는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 밑으로라도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거리네요. 안 던져 스모티일 뻔했어. 한데 하나 둘 배들이 종료하는 시각을 알리네요. 구절을 판에 드는데 아 200개 아슬아슬하겠는데요. 야 이거 CR만큼 하면 그러니까요 좋은데요. 한 10대마리? 10대마리 던진 것 같아요. 너무 요만해가지고 담은 것도 요만한데 연안 가까이 붙이셨네요. 속물이 세져서 수심 얕은 곳으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낙지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체면치레네, 체면치레. 오, 뻘물인데?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 좋을 때 다시 오십시오. 네. 볼 때 좋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해드릴게요. 하나 뜯겼네요, 하나. 200마리 못 채울까 좀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나봐요. 마리수 관계없이 좀 즐겨보자 이렇게 했는데 쉽게 되진 않습니다. 네, 아둥바둥 200개 채우려고 했는데 막판에 느나 타임이 나와가지고 한 마리 했네요, 201마리. 체면치레 아슬아슬하게 하고 갑니다. 뭐 사실 100마리 잡든 200마리 잡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못 올 뻔한 날인데 이렇게 출조하게 돼서 올해 2019년 쭈꾸미 첫 출조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게요. 와, 낙지라니. 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죽을 뚱 살뚱 했는데 200마리 이게 다네요. 다음에 또 300 찍고 할 기회가 있겠죠. 자, 올해 첫 쭈꾸미 선상낚시 출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흡연왕의 오성스타워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